예, 자기 욕심이지. 쉽게 말해, 더 잘 될 수 있을까? 맞잖아요. 사람이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, 네. 두 개 가지면 다섯 개 가지고 싶고, 또 10개 가지고 싶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, 굳이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우리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. 더 잘 되자고 갔는데, 네. 거기서 이제, 다른 뭐, 거기서 이제 이거 해보자, 저거 해보자. 재수가 많이, 자기 우리 흔히만은 재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운이 좋은데, 거기서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,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마가 낀다고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경우 오신 분들 많고요. 그걸 갖다가 빨리 욕심을 좀, 자기 욕심에 좀 빨리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가신 분들 계시는데, 조금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그럼 나중에 가시면은 그게 더 큰 운으로 돌아올 겁니다. (안녕하세요.) 안녕하십니까. 1호장구입니다. 네, 선생님. 사실 많은 분들이 점집을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선생님. 예, 예.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굳이 점집을 찾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? 예, 맞습니다. 있을까요? 예. 오늘 좋은 주제 가져오셨네요. 네. 뭐, 손님을 보다 보면은 제가 그런 말 때 있습니다. 오늘 왜 오셨어요? 하는 분들 계십니다. 그분들도 또 답도 그렇게 합니다. 아니, 그냥 뭐 궁금해서 와봤습니다. 선생님 말씀이 많이 나오길래 그냥 뭐 한 뵙기도 하고 궁금해서 와봤습니다. 하는 분들 계시는데. 그런 분들 계세요. 이분은 뭐 점집 굳이 안 찾아도 자기 운에서 잘 풀려가는 분들 계십니다.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. 안 오셔도 됩니다. 괜히 오셔갖고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운도 괜찮고 사업도 잘 됩니다.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하시는데 그냥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잘 될 수 있을까? 이러다가 또 괜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런 무당들 아니십니까? 그죠? 뭐 이렇게 뭐 돈 욕심 내는데 잘못 갔다가 또 일 잘못해서 일이 꼬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안 가시는 게 맞고요. 내가 일이 좀 잘 된다 싶을 때는 굳이 점집 찾지 마시고 내 운에서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내가 더 잘 나가니까 우리 모든 일이 호사다마라고 잘 나갈 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이제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살고 이런 걸 안 하고 자기 늘 하시던 대로 하고 그래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속 잘 가십니다. 네,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점집 다니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갑니다. 점집 가실 돈 들고 그냥 식구들끼리 소고기 다 드세요 하면서 그 말 하는 분들도 가끔 오십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완전히 문제가 없고 예.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. 그런 분들은 점집을 찾을 필요가 없다. 예, 자기 욕심이지. 쉽게 말해 더 잘 될 수 있을까? 맞잖아요. 사람이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네. 두 개 가지면 다섯 개 가지고 싶고 또 열 개 가지고 싶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우리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.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듭니다. 예,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게 그렇게 1년 살아가시고 2년 살아가시다 보면 5년 잘 사실 거고 그래도 10년 잘 사실 거고 그러다 보면 평생 잘 사시기 때문에 굳이 막 더 잘 되시려고 점집 찾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만약 손님이 한 100분 정도 왔을 때 예. 이 사람 왜 왔지? 예. 이렇게 생각드는 손님들은 몇 분 정도 있을까요? 제가 봐서는 한 4분, 5분 정도는 나옵니다. 예, 그런 분들은 제가 합니다. 아, 커피 한잔 드시고, 이러면 이제 이야기는 하고 가십시다 하면서, 그래가 하면서, 그런 얘기는 하겠죠. 그분들도, 그것도 궁금하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런 거에서만 뭐, 이런 게 여쭤드리는데, 굳이 막 이렇게 해갖고, 뭐, 비방을 하고, 더 잘 될 거야.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이제 합니다. 그런 분들 저도 편하긴 편하죠. 뭐, 굳이 신경 바짝 써서, 뭐, 이렇게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안 전해도 되고, 편하게, 뭐, 저보다 나이 많으면 형이고,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생 대하듯이,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사실 이게 아까 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. 이 본인이 이 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예. 수도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. 자기가 보면은 일이 슬슬 풀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꿈을 꿔도 자꾸 좋은 꿈만 꿔질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시비수가 자꾸 줄어들고요. 자기들도 본인들도 느낍니다. 아, 내가 운이 조금씩 좋아지는구나.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때는 욕심 안 내시고 그냥 내 운대로 그래 가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욕심을 좀 자기 욕심에 좀 빨리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가신 분들 계시는데 조금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가시면은 그게 더 큰 운으로 돌아올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또 이 잘 나가는 경우에 아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고 예.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예.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럴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린 호사다마라고 너무 이렇게 자만심 가지다 보면은 다 뒤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막 장사 잘 될 때, 우리 장사 잘 되다 보면은 그런 집 있잖아요. 가보면은 장사는 잘 되는데, 참 사장이 보면은 손님은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집도 있습니다. 장사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. 손님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고,
자기가 힘들 때를 있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, 그럴 때일수록 이제 손님한테 더 인사 잘하고, 우리 흔히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? 뭐 초심을 잃지 말자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아까도 물론 말해주셨지만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점집에 가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많습니다. 아 맞나요? 예, 그런 분들 많습니다. 더 잘 되자고 갔는데 예. 거기서 이제 다른 뭐 거기서 이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. 재수가 많이 자기 우리 흔히 말하는 재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운이 좋은데 거기서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.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마가 낀다고도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 경우 오시는 분들 많고요. 그런 분들 다시 자기 운 찾으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. 비용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.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이 좀 괜찮다 싶거든. 더 이상 안 움직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